병원 밥 맛없는데. 아이 그래도 먹어야 해요. 병원 밥은 이거 루텍 건강해지라고 해주는 음식이거든. 자. 네. 이것도. 아빠 그러면 선영이가 저한테 준 사과 주세요. 그거랑 같이 먹을래요. 아이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맛없지만 건강해져야 되니까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맛없어. 얼른 사과 먹고. 그나마 좀 낫다. 아이 그러니? 아이 그래도 뭐 지금 먹는 게 병원 밥 마지막이란다. 어 맞다. 저 오늘 태어나기로 했죠. 아이 그래 그래 오늘 태어난단다. 아싸 아빠 얼른 집에 가요. 병원은 너무 심심하고 밥도 맛없고 완전 별로예요. 아이 그래 아빠도 며칠 동안 침대에서 못 자고 병원 의자에서 잤더니 아유 몸이 뻐근하구나. 아유.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야 루테가 얼른 건강해졌으니까 다행이지. 의사 선생님이 아침 먹고 내려오라 하셨으니까 이제 슬슬 내려갈까? 네. 그래 그래 아직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자. 아니, 아빠 저 이제 아프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한번 다쳤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아, 나 알겠어요. 자 가자 가자.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 꼬마야 다리는 좀 어떠니? 네 이제 완전 괜찮아졌어요. 아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침대 여기 누워보렴. 네. 자 그러면은 어떠니?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오 그래? 그럼 완전히 나은 것 같구나. 어 진짜요? 저 그럼 이제 막 놀아도 돼요? 위험한 놀이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구나. 어 아싸 아싸 그럼 이따가 콩콩이도 부르고 선행이도 불러가지고 놀자고 해야지. 에이 그래도 그렇게 막 바로 놀면 안 된단다. 오늘 하루 정도는 집에서 푹 쉬렴. 아 그래요? 아이 그래 루테야 오늘은 집에서 좀 쉬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붕대 풀자. 네 알겠어요. 우와 붕대 풀었더니 개운해요. 아이 그러니? 아이 다행이다. 어? 아빠 왜 그러세요? 아이 루테야 나도 발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단다. 아이 붕대를 한동안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 진짜요? 오 잠깐만요. 으악 진짜 엄청 심하다. 아이 집에 가면 얼른 발부터 씻자꾸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도 됐단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도 조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우와 오랜만에 우리 집. 아이 그래 루테야 얼른 들어가서 발 씻자. 아이 아빠 밖이라서 냄새 덜 나잖아요.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나. 얼른 가자. 네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갈게요. 아이 그래 그래 그러자구나. 그럼 저 발 씻고 나올게요. 아이 그래. 근데 진짜 냄새가 심하게 나긴 한단 말이야. 한 번 더 맡아볼까? 역시 죽을 것 같아. 얼른 씻어야겠다. 으짜 이 정도면 어 됐다. 발 깨끗해졌다. 아빠 저 발 다 씻었어요. 아이 그래? 아 이제 냄새 안 나니? 네 잠깐만요. 확실하게 안 맡아봤는데 맡아봐야겠다. 안 나겠지? 응 안 나요 안 나. 아이 다행이네. 아까는 솔직히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 저도 조금 심했던 것 같긴 해요. 아이 그래 그러면 잠깐 놀고 있으렴. 아빠가 저녁 해줄게. 네 그럼 그동안 뭐하지? 아 그래 병원에 있는 동안은 컴퓨터 못했으니까 컴퓨터 해야겠다. 아빠 저 컴퓨터 해도 될까요? 아이 그래 그래 하렴. 이따가 아빠가 부를 테니까 그때 나오고. 네네네 무슨 게임을 할까? 콩콩이가 내가 있는 동안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레벨업 많이 했다던데 나도 얼른 따라잡아야지. 근데 저기 한 번만 다시 가볼까?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평소에는 되게 잘했었는데 그날따라 실패를 하고. 다시 해볼까? 지금 다시 해보면 실패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하고 연습해서 콩콩이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자 그럼 해보자. 하나 둘. 대야 밥 먹으러 오렴. 네 아빠. 역시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도 위험한 놀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뛰기엔 조금 겁나는 것 같아. 그냥 나중에 완전히 다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자. 루테야 얼른 오렴. 오늘 저녁은 루테가 좋아하는 돈가스다. 진짜요? 네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다음엔 꼭 성공해야지.